What? What? I need to pay. Where's I need to pay. Where's your truck but number? You don't need my number. Hello, Mr. Lim입니다. 아침에 요거 마이크가 없어져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근데 제가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요 핸들에다 걸어놨더라고요. 에이구, 그걸 기억이 안 나가지고 후레쉬 키고 뭐 막 찾아다녔네요, 그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유리 좀 닦고 그리고 출발할게요. 타이어 체크업이 끝났어요. 으이쿠. 자,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가 주유소가 작아가지고 그 펌프를 기름을 넣고 나서 앞으로 트럭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럭을 앞으로 빼면 2차 양쪽 옆에가 움직이질 못해서 기름 넣고 유리 좀 닦고. 이야, 여기 위험해요. 위험해. 여기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나가는 입구, 들어오는 입구가 한 군데 있고요. 러브스 치고 아주 작은 러브스입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Thank you, 러브스. 저는 40번 웨스트로 가야 돼요. 아직 그 GPS에 집어넣지 않아 가지고. 자, 목적지는, 첫 번째 목적지는 오늘 첫 번째 스탑은 오늘은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러브스예요. 지금 거기 가서 기름을 아주 만땅을 넣어야 돼요. 여기서 기름 50갤런 넣었어요, 지금. 제가 샤워가 없잖아요. 샤워 뭐라 그래야 되죠? 샤워 쿠폰? 아니, 샤워 무료 샤워가 없어요. 무료 샤워권이 이제 어제 하나 썼고 오늘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가서 오늘 기름 만땅 넣으면 또 하나 생길 거고요. 여기가 기름값이 싸서 거기서 만땅 넣으려고요.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50갤런씩 조금씩 넣으면서 샤워권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죠. 자, 40번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휴게소에 잠깐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금 어저께 올린 영상이 계속 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잘 되네요. 인터넷 신호가 좋아서 여기 잠깐 들어왔는데 세울 데가 없어요. 여기다 세워야겠어요. 여기 세워서 영상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잠깐 몇 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나오네. 이제 인터넷 사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있었던 데가 볼 일도 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은 7시 20분이에요. 오프 듀티로 바꿨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트럭도 좀 쉬고요. 지금 3시간 아니지? 몇 시간 운전했지? 아, 3시간 5분 운전했어요. 한번 안 쉬고 3시간 5분. 어휴, 엉덩이도 좀 뛰었다가 엉덩이가 계속 의자에 붙어 있으면 예? 땀 나거든요. 좀 떨어뜨려 줘야 돼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났어요. 조금 쉬다가 제가 이제 여기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바람 많이 부는 데서 할 일이 있어요. 이 실내 환기를 시켜야 돼요. 이런 거 다 올려놓고, 이게 제 신발장이에요. 이게 좀 옷 같은 거 다 치우고, 어휴, 여기다 다 던져놓고, 아, 이거 필업이라서, 저기, 요번에 엔진 오일 갈고, 커버선 영수 중이에요. 날아가니까 치워놓고, 환기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와, 바람 불 때 에어로 불어가지고 뒷문도 좀 열어야겠어요. 으치. 바람이 차네요. 자, 대충 이렇게 하고요. 오, 추워. 춥네요 좀. 이야. 자, 나갈 때 입어야 돼 가지고 앞에다 놔야지 돼요. 쌀쌀해졌어요 이쪽 오니까. 어저께 그 알칸소는 더웠었거든요. 영상 19도 20도 이랬었는데 여기도 좀 쌀쌀하네요. 자, 다시 또 출발해 보자고요. 오, 히터켜야겠네. 어, 추워. 야, 여기는 지금 한 4도? 4도, 5도 됐네요. 추워버려요. 추웠어요. 그래서 추워졌어요. 이제 그 이제 아이패드로 그 지금 이제 댓글들 달아주시는 게 이렇게 뜨거든요 가끔씩. 지금 이사베라님께서 안 주무시고 영상 보신다고. 네, 재밌게 보세요. 네, 자 이제 저는 계속 또 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 시간이 몇 시지? 9시, 저 버지니아가 9시 24분, 11시 24분이네요. 그렇죠? 11시 24분에 제가 이사베라님 댓글 뜨는 거 살짝 봤어요. 자, 저는 이제 계속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누워서 쉬니까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배도 약간 좀 편해졌어요. 오늘 하루만 조금 더 살짝 밤에 샐러드, 저녁에 샐러드만 먹고 하루만 살짝 더 컨디션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 그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누워서 자고 막 그랬더니 완전 늘어졌었거든요. 자, 여기는 오클라호마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클라호마 시티로 들어갈 거예요. 1시간 정도 가면, 1시간 반 정도 가면 러브스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겠습니다. 러브스로 갑니다. 여기도 조금 뭐 트럭들이 많이 있네요. 기름을 넣으려고 대기하는 트럭들이 꽤 있어요. 옷을 입어야겠어요. 반팔하고 반바지는 아니에요. 여기는 되게 추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이제 3일째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은 일할 때도 그 옷이고 잘 때도 그 옷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안 갈아입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운전만 할 때는 그냥 한 옷만 계속 입고 있게 되더라고요. 한 3일 정도는, 여름도 아니고 땀도 안 나니까 그냥 한 3일 정도는 오늘까지만 입을게요.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셔츠로 갈아입겠습니다. 오늘 밤에 자고 나면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자, 앞차가 이제 지금 보시면 리퍼 채우고 있나봐요. 리퍼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것 같아요. 자, 기름을 넣으러 가자고요. 롭스카드로 먼저 스타트를 하고요. 뭐야? 아, 제가 카메라를 반대로 했어요. 펌프를 작동시켜 놓고 화장실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꺼야지 그랬는데, 화장실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켰어요. 참. 어우, 바람이 엄청 불죠? 자, 아직도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아직 130갤런 들어갔네요. 아직도 멀었어요. 카메라를 제가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이, 화장실에 볼일 보는 모습이 찍혔겠어요. 참, 에이구. 자, 추우니까 여기 있자고요. 오, 바람도 엄청 세게 불어요. 네, 추우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거 보이거든요. 저게 여기 보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보이네요. 이렇게. 야, 나갈 필요도 없네요. 이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쵸? 둘 다 멈췄어요. 저쪽부터 채우고, 저쪽부터 완전히 채우고, 반대로 돌아가자고요. 아, 유리도 또 닦아야 되겠네요. 차를 조금 앞으로 빼고, 기름값 계산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갈 길 가야죠. 기름값 내러 가는 거예요. 20. Is that 20? 21? My, that's 20? I think 21, right? 21. 들어가서 번호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가 헷갈리게 써 있어요. 예, yeah, I need to pay pump number 20. 어, 몇 번이라고 그랬지? 23? Look up here. Hey. Look up here. I already pulled up. Yeah. Already pulled up. How much do you need? I already fueled. I need to pay. I'm done. No, there's nothing there. 1780. How many pumps you have? 23? How many pumps you got? Yes. I mean, 23? Last one is 23? 24. 21. Would you check 21? Okay, how much was it? What was your truck number? 497. What? What? I need to pay. Where's I need truck? To pay. Where's your truck but number? But you don't need my number. So you, yes, I do. No. I did it this every Excuse day. Me. Can I help you? No, right there on your system. Check 21. He won't tell me which one's his. He won't give me his truck number. I don't know which one's his. No, you don't need my truck numbers. There's two. Sir, I already done. Okay, I used my love's card. Okay. I'm done. Okay. So. So you used his love's card. It's got to be this one. Yes. It's got to be this one right here. Okay, that's all. Yeah, she ready to start mad, okay? No, I don't understand. Oh, you had to tell No, me don't speak anything, okay? Stop. Okay. Hey, all right. You will go ahead. No. You I'm paying with the personal, sir. Okay, go ahead, sir. Wow. Go ahead, sir. And you shake your head? Stop. Shake your head. No. No way.
Okay, so it's not going to let you prepay for post-transaction. Oh, this is a personal, sir. Find out. Yep. Oh, thank you, sir. All right. Thank you. All right. On this here, Joe. No. Thank you. I want this. There you yes. go. Thank you.보셨죠? 이야, 저 여직원이 뭐 물론 제가 처음에 번호를 잃어버리고 간 게 잘못이긴 한데요. 빨리 번호를 말 안 해도. 근데 저 직원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가끔씩 모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페이하는 거, 결제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표정이 벌써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잖아요. 뭐 답답하다는 식으로. 그러면 제가 또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는 말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죠? 오우, 잠깐 순간적으로 열받았었어요. 참 별일이 다 있죠? 제가 순간적으로 좀 열이 많이 받았었어요. 열받은 표정이에요,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좀 열이 많이 받았었어요. 열받은 표정이에요, 이게. 근데 가끔씩 저렇게 그 기분 나쁘게 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저렇게 직원들이. 오래간만이네요. 저렇게 기분 확 잡히게 한 종업원 오래간만에 봤어요. 뭐 괜찮아요. 있는 일이니까 원래. 자, 일단은 뒤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아, 참. 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영상이 어떻게 나왔을지. 제가 화날 때 또 화내죠. 아, 유리창을 못 닦았네요. 정신 없어가지고. 유리창은 다음에 닦자고요. 화를 낼 때 화내야 돼요. 그래도 그 매니저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나와서 일을 해결을 하네요. 그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달려서 저는 기분 나쁜 거 빨리 지워야죠. 마음에서 없애야 돼요. 기분 나빠봤자 저만 손해예요. 그렇죠? 저만 손해잖아요. 잊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아, 짜증나. 오, 그럴 때는 진짜 화나요. 막 그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그렇죠? 괜히 그런 기분 있잖아요. 괜히 그렇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 근데 별로 그런 생각 안 들면서 사는데 가끔씩 저렇게. 근데 저거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요. 저 종업원의 성격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때 굉장히 제일 짜증난 게 그거예요. 갑자기 다음 사람 먼저 하라고. 네. 오, 그 생각하니까 다시 열받네. 오. 그래도 매니저가 나와서 잘 해줘서 괜찮습니다. 예. 자, 기분 풀고 갈게요. 기분 나빠봤자 저만 손해죠. 이리로 가는 거 맞죠? 아, 참. 자, 앞을 보자고요. 뒤의 생각은 그만! 앞을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야. 갈 길이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가자고요. 네, 오클라호마 다운타운이 보이네요. 그쵸? 오클라호마 다운타운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네요. 자, 오클라호마 시티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항상 기억 못하는, 지나갈 때마다 기억 못하는 오클라호마 시를 상징하는 저 조형물이요. 웰컴 투 텍사스입니다. 네, 텍사스까지 왔어요. 네, 여기는 오늘 투컴캐리라는 도시예요. 이제 여기 러브스가 앞에 나올 겁니다. 다 왔어요. 3시 46분이고요. 버지니아 제가 사는 동네하고는 2시간 차이가 나게 됐어요. 선글라스 껴가지고 선글라스 벗으면 약간 눈이 피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괜찮나요? 아무튼 살짝 피곤한데요? 뭐 괜찮아요. 아,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 아까 서브웨이에서 그거 산 샐러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배는 차 있고요. 오늘까지만 한번 버텨보려고요. 내일부터는 좀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겠어요. 오늘까지만 참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머물게 될 러브스가 앞에 보이네요.
트럭 세울 때는 널널합니다. 자, 제가 세우려고 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너무 앞으로 가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샥 나가요, 샥. 인도에 올라타면. 네. 자, 수고했습니다. 빨리 그 오프 듀티로 바꿔야 돼요. 자, 이 드라이빙 타임이 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고요. 오늘 14시간에서는 13시간을 쓴 거예요. 여기 토탈 쉬프트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오프 듀티로 빨리 바꿔야죠. Go off duty. 그럼 이제 오프 듀티가 시작됐죠. 자, 70시간에서는 여기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요. 요게 이제 30시간 정도 썼네요. 제가 3일 동안 지금 3일째죠. 30시간 썼고 오늘 14시간에서는 제가 13시간을 쓴 거예요. 이제 운전한 시간은 지금 거의 10시간 54분인 거잖아요. 여기 운전 시간이 제가 10시간 54분 정도 운전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몇 마일 운전했나 볼까요? Today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Today 657마일 운전했다고 써 있는데 아까 보니까. 네. 여기요. 657마일. 여기요. 657마일.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오, 어제도 많이 했네요. 634마일. 657마일 이렇게 운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월 12일 목요일 1월 12일 목요일 3시 56분 여기 마운틴 타임존이에요. 산악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할게요. 이제 뭐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샤워도 안 할 거고 뭐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이거 영상 편집 끝내고 운동 조금 하다가 들어와서 잘 거예요. 끝입니다. 네, 그 마무리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꺼졌어요. 이거 하얀 카메라 제 거. 요게 배터리가 꺼져버려 가지고. 네. 다른 카메라로 켰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또 지금이 4시라고 치고요. 새벽 2시부터 운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날씨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켜가지고 이제 날씨 그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고요. 들어가겠습니다.